자신이 없는데 우리 어머님이 듣고 싶었다 하셔가지고 제가 애들 보니까 어머니가 잘 들으셨으면지 괜찮은 누나 보니까 어머니 예 항상 건강하시고 따님들이세요? 어머니 다 따님이세요? 따님이 여기 손녀딸이고 가운데가 손녀요? 거기는 배가 다른가 봐 얼굴이 틀리게 생겼네 예? 아버지가 다른가? 예? 저 부르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혹시 듣고 싶은 우리 어머님들 좋아하시는 분 내가 얼마든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저기 아까 우리 영신 부모님이 제 노래 불러주셨잖아요. 나도 거기 들어가면은 애청자들 호수아리 우리 영신 부모님 거 제가 해드리려고 예. 또 불러주셨으니까 저도 우리 영신 부모님 노래 하나 올려드리고 이제 신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호수아리 노래를 우리 영신 부모님보다는 못해도 그래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배워갖고 왔습니다. 해드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 손뼉 박 잡아주시면서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셨지요? 제가 원래는 밑에를 치켜대야 되는데 위로 치켜대니까 이게 사나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 제가 좀 성질이 조금 사납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켜뜨는데 박수를 안 치고 딱 걸렸다. 그러면 나한테 죽소이 아셨지요? 예.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대체 대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표정을. 이 표정을 마스크 때문에 다 가려져가지고 웃고 계신지 성질을 보이고 계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우리 영심아 부모님 노래 호수아비.
네, 먹고 뭉치기를. 제가 이 노래 배우려고 어젯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얼굴이 오늘 팽합니다, 팽해. 예? 예? 멋있었네. 고맙습니다. 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플라스 다니고 아니스리 세월 하나 찍어주라. 아, 예? 네? 네. 아이스리 세월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군사나 하나. 오늘, 어제 오늘 돈 참 많이 쓰시면 여기다가 아직까지 안 쫓겨나시려나 모르시거든.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자, 아이스리 세월아.
주, 주, 주.
정말 6년 만에 이렇게 얼굴 위로 땀이 흘러보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우 덥고 습하고 정말 못 올 곳이네 대천해수욕장에. 아우 저는 귀하게 자랐어요. 아주 귀하게 자라가지고 이런 데는 오지가 않은데. 아이고 양재리 부모님이 하도 전화해가지고 귀찮게 갖고 왔더니 못 올 곳이네. 딱 덥고 그냥 습하고 뭐라고 듣다 보면 들어보면 대꾸도 안 하고 장소가 멀어가지고 이게 참 이거 또 팔리고 아유, 너들 뒤에 앉아서 뭘 해야 하냐? 응? 뭐 더요? 뭐 드시오? 원님이 어쩌었을까? 불쌍한 그 세상에 저녁을 안 드셔갖고 아이고 여당기라도 더 팔라고 안 구워가지고 뒤에서 여당기라도 풀어 어디서 뭘 먹, 드시냐 했더니 고급스러운 음식 먹고 계셔. 탕수육. 탕수육 비싸지 않나요? 아유 진짜. 그러면은 무식국기 나와서 북치고 장구치고 한번 해봅시다. 네, 뭘로 하냐면은 매들이 그릇탄 있지 두 번째 거. 예, 두 번째 걸로 해서 어제 음식 아픈 말만 시켜먹죠. 선배님 하늘같은 선배님 제가 응? 잽도 안 되는 제가 부여먹는 것 같아서 밤새 개웠습니다 진짜. 그러면은 그 매들이 2탄 해가지고 한번 가고 이따 59개 나한테 한번 가고 그렇게 하겠다. 노래 들을 만 하세요? 예. 잘해요? 머리가 아픈 것인지 좋은 것인지 내가 이런 박수를 쳐야 되는데 박수를 안 쳐.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데 눈을 지켜주고 있는데 누구를 쳐다보고 난 돈을 잃으면 보리가 없네. 응? 잘해요? 즐거우세요? 여러분이 호응이 좋아야 제가 어제 밤처럼 이상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호응이 없으시면 저도 재미없게 할 거예요. 아셨죠? 예, 네, 여러분이 호응이 좋아야 돼요. 어제는 술 한잔 시켜서 그런가 탁 분위기 좋다. 오늘은 너무 멀쩡한 친구시네. 내가 이거를 운동이 되는데 잘 꼽을 줄 알 또 뭘. 여기를 꼽고 여기가 삐쳐나고 여기를 꼽고 여기가 삐쳐나고 네, 갑시다.
꼼짝을 못 먹기가 그러네요. 그래서 언니도 하나 드리고. 아, 노란 거 드려요? 제가 갖고 또 누르는데. 자, 언제 그만이면 부자시니까 마음만 받으시는 거. 단장님도 마음만 받으시는 거 같겠습니다. 네, 우리 언니 또 하나. 감사합니다. 아, 내일은 다 나가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나눠가져야 맛있는 거예요. 그쵸? 네, 들으실 말 하세요. 잘해요. 그러면 다 이어서 뭐 하지 싶고 어차피 죽은 김에 광대라는 거 있잖아. 광대 난타. 네, 그걸 사나 가보도록. 나한테 그 들어있는 걸로 줘 노래를. 그래서 박자 맞춰가면서 한번 오빠 손 흔들지 말고 만원짜리 하나 들고 흔들면 안 될까? 빈손으로 흔들게. 응, 민망하네. 네, 내가 지켜보고 있을게. 만원짜리 하나만. 그러지. 아니, 세상에 배운 집 자신 냉기로 내려오기는 내려오는 게 불안해 죽겠다. 근데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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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시선이. 어머. 어머, 세상에 감사합니다. 어머. 아유, 그래,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상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와, 세상에. 기다려. 네, 화이팅! 나보다 나이 더 들고 있고 나보고 누님이네. 하긴 제가 86대니까 동생은 땡생이네. 다같이 야요 뭐냐 하시더래. 네, 우리 각설이 품바인 인생 같이 방대가 쓰고 방대. 어? 얼굴에다가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얼굴에 알록달록한 색칠하고 빈강토 하나 들고 여러분한테 고구라이는 그런 각설이 아니고 요즘은 대학교 나오지 않으면 여기 취직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뒤에 계신 분들이요 다 대학 나오셨습니다. 우리 면접시험 볼 때 학력 봅니다. 반드시 학력 봅니다. 근데 대학교도 정규사회전을 나오는 게 아니라 좀 희한한 데를 나와야 뽑힙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광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야, 이름이 쉽게 안 내가 내 천국에 있는 그 광대 들어가고 했냐 안 했냐. 아우, 이름 좀 쉽게 안 돼. 잘라버렸어, 오늘 저녁에. 내가 노래하면 잘 나오라 하지. 미안해요? 아, 그래, 안 줬구나. 내가 돈을 안 줘서 그렇게 막 그렇게 튼 거야. 그래, 참, 잘 좀 부탁해. 아유, 친구가 너무 많아도 다리에 돈이 나갈 게 너무 많네. 자, 준비됐습니다. 가자!
제가 아 손 떨리고 다리가 떨리고 목소리도 떨리고 와 살인들이다 살인들 나는 죽으라고 먹고 멈춰서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물을 그렇게 맛있게 먹고 있냐 기분이 좋은 돈이 보이게 내가 눈이 선다 그냥 끝까지 올라갑니다 살이 달려가지고 잘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입에서 주시고 싶은데 난 민망해서 못 주겠다 하신 분 제가 출장할 때 얼른 주시오 출장 올라왔을 때 네? 어머 세상에 또 어딨어 어머 세상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쁜 아가씨가 또 네? 출장하시고 감사합니다 아, 출장 왔을 때 주시오 나 일단 다시 못 올라오는데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감사드려요 내가 떨어질 보시오 아침에 얼마나 2시간 동안 그대로 하고 나 어머 세상에 이거 상관마마 세상에 전원이 마극합니다 이럴 때 박수를 쳐야 치더라 돈도 안 되는 그런데 박수 쳐 깜짝 놀랐네 돈도 못 준 줄 알고 조금만 기다려보시오 내가 어머 세상에 이거 봐 주신다니까 내가 와야 되는 거라 고맙습니다 아 여기 다 됐어 예? 어디? 아 저긴 빈손이요? 출장 하실 때 주셔 출장 하실 때 제가 아침에 이렇게 고데기로 조심한다고 하고 머리인데 이거 보세요 이게 금지됐네 세상에 나 아유 얼굴이 생명인데 집밥을 꺼내시길 꺼내시길 출라 못 꺼내시길 세상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만 내려가야지 너무 많이 가져가도 용모가 사람이 짓거든야지 이거 봐 다리도 짧지 다리도 많지 어디로? 아 먹물 같은 사람 성탕님이 먹물 같은 사람인데 기다려봐 나도 이렇게 지금 한 시간 가까이 내가 이렇게 복치고 장구치고 있잖아 이거는 이거고 물건을 팔아야 양쪽이 팀 단장님 나중에 또 나를 초청을 저는 외톨입니다 예. 왜냐면 저는 다수기 때문에 풀입니다 풀이 그리고 여기 집단 소속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물건을 잘 팔아주기로 약속을 하고 여기로 왔기 때문에 내 시간에 공연을 하면서 물건을 하나 팔 작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정도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네. 열심히 했죠? 예. 네. 그러니까 하나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만 원씩 만 써주시면 여기 계신 분 숫자가 만 원씩 만 써주시면 오늘 밤 오늘 식구도 다 퇴근해도 될 것 같으니 네? 아까 우리 영심 아픈 바가 팔 때 별로 안 사주시더라고 우리 영심 아픈 바는 내일부로 잘립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파는 거 봐서 다음 주에 또 오나 안 오나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되니까 예, 우리 영심 아픈 바처럼 불쌍하게 만들지 마시고 하나씩만 예, 하나씩만 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가 안 팔렸냐 뭘 팔아줄까 난 뭐 잘 모르겠지 그렇지 그럼자 그게 최고다 아이고 세상에 사실은 제가 37년생 헛띠 우리 저 영심 아픈 바님이 36년생이나 뭔 띠인지 몰라 한 살 차이요 제가 86세 언니가 87세인데 왜 이렇게 젊으냐면 이 여다고 보풍전을 먹었으네요 여기가 뭐가 들었냐 방부제 썩지 않는 방부제 100% 들어있습니다 근데 요거 드시고 건강하게 늙지 않고 오래오래 사시라고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특별 할인가로 여튼 한 개 만원 두 개 만원 세 개도 만원 네 개도 만원 보풍전은 세 개 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지금부터 만원씩 꺼낸다 실실 가자 뭐가 죽어 자, 저 올라가지 않느냐? 자, 하나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해가 뜨고
그런가 뭘 파는 게 다 도망가시네. 이 작가 분명히 시작할 때 나는 집이 없어서 여기 와 있어요 그러시더니 물건을 파니까 없던 집이 갑자기 생기셨는가 다 집으로 가시네. 이야 세상에. 어차피 뭐 여러분이 계셔도 공연은 계속될 것이고 아니 계셔도 저희가 저기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앉아계신 분들 중에서 일요일이고 하니까 여태까지는 트로트 하고 신나게 곡죽을 잠 못 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합성하고 샹송만 빼놓고 시키시면 제가 아는 한테 최선을 다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또 시켜도 요즘 젊은 애들 하는 걸 랩 시켰다 그러면 나한테 죽습니다. 나 원래 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86세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노래를 시켜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키실 노래 있으세요? 예? 네? 네. 예, 시키셔요. 도련님? 누가 시키셨어요? 도련님. 저 오라버니가 시키신 것 같은데, 이거 다 방문해주신, 어디서 시키시는 거야? 아, 도련님 하나 찍어주시고. 혹시 부르셔요? 임영웅 씨 노래? 뭐 해드릴까? 아,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예, 네, 요런 거. 네. 제가 우리 임영웅 씨하고는 아주 오래된 인연이 있습니다. 우리 임영웅 씨가 미스터 트롯 나가기 전부터 제가 우리 임영웅 씨 노래를 홍보를 해드렸고, 또 우리 임영웅 씨 전, 지금 말고 전, 네, 오리지널 팬이시죠? 팬분이 되십니다. 네, 그분 여러분 그 식당을 아시면 매일 찾아갈까봐 제가 알려드리진 않겠습니다. 정말로. 네, 정말로. 제가 확실히 울프만지 하시면 다 거짓말 하지만 전 진심입니다. 이거는 우리 임영웅 씨 진짜 팬이 있습니다. 꼭 강의 가시면은 임영웅 씨 사인한 사진이랑 그분이 같이 찍어준 사진 쫙 나와주겠습니다. 대전에 사십니다. 정확한 주소가 뭐냐. 야! 주소가 뭐요? 머리 아프게 앉아주지 말라 했죠, 니가. 자, 그럼, 도련님만 하나 하고, 임영웅 씨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을 하는데, 언니 막 얼굴이 막 마스카라가 다 떨쳤을 것 같아. 미쳤을 거 아니야. 내가 이 얼굴 하나 먹고 사는데. 괜찮아요? 언니 불쌍해 보여야 되잖아요. 나 그거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거울 보고 하는 건 부끄러워. 끝까지 살 많아요. 자. 안 보여, 그렇지. 안 보여. 거기서 다 보여요, 얼굴이? 안 보이죠? 보내기 말 하고, 우리 명호 시절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 하나,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네. 아니
하지 않아요? 가수 같지 않아요? 네. 엄마, 무슨 일일까지 나무를 제 친구 숙장이 개타왔어. 감사합니다. 부모 같은 종류에서 안 불렀나? 귓구멍까지 잘못 들리네.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의 상이 오늘 너무 많이 내쉬. 용서를 안 할 테니까. 자꾸 봐라.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고 싶어. 지가 왜 얼마나 했어? 안 가르쳐줘? 나도 하나도 안 궁금해. 자, 그러면 신청하신 거, 네, 이명욱 씨. 젊은 사람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노래 같습니다. 이명욱 씨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난 들어갈란께 여러분들 가든지 말든지 여기서 듣든지 말든지 이제 나는 안 할라요. 왜냐면 모르면 반응이 있어야지. 세상에 저 위에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갖고 첫다는 복귀는 저는 예? 핫빙수요? 아니 핫빙수를 새거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먹던 걸 주면 그것이 솔직히 된 거예요? 예? 안 드셔도 된다고요? 그럼 뭐든 물어봐요. 물어보면 돈 아프다니까. 우리도 얼마나 저거 먹고 싶은데. 혹시 팥빙수 파는 데 가까운 데 있어요? 배달시킬게. 우리 식구 다. 팥빙수 드시면 놀리잖아요. 그럼 우리 식구 다 배달시켜 먹으려고 가요. 나가 지금 한 시간 반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시간 퇴근하려고 그랬는데 올라갈 길도 멀고. 저는 사실 집이 여기, 여기가 아니에요. 네, 저는 고향이 평양 북도. 네. 거기에서 이제 아버지의 손잡고 오다, 배 타고 오다가 이제 아버님 잘못 드시고 저 혼자 여기로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한국 생활하니까 한 30년 된 것 같습니다. 30년. 근데 내 말을 이런 말을 쓰고 있냐면 하필 배 타고 넘어온 것이 저기 전라도 끝에 해남도 있잖아요. 그쪽으로 넘어와가지고 거기서 정착을 하는 바람에 전라도 말부터 배웠는데 사실은 저는 여기서 야 거기다 보는 거 있잖아 반갑습니다라고 나한테 드릴 수 있게 제가 우리 고향들을 하나 여러분들 하트한테 해냈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대전일수 입장에서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 제가 반갑습니다 하나 올려드리고 하트하트 사랑의 하트하트까지 한번 알려드리고 저는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에는 혹시 누가 나오시나요? 단장님 나오세요? 네, 우리 양정희 단장님이 나오신다 합니다. 네. 한번 제 고향놀이 하나 할 때 여러분이 다 같이 박수 차게 손뼉 맞춰주시면서 같이 해주시면 네, 저의 좀 외로운 마음이 좀 달래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 같이 앞으로 손 모으시고 박수 치시면서 갑시다. 자, 준비됐으면 가자. 나의 고향으로.
북한에서 하시니까 이름도 북한이에요? 그렇지, 가오리! 당첨됐습니다. 우리 양대기 팀장님, 오늘 단장님 이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퇴근하시고 전화번호 주시면 고맙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풍부합니다. 가을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가을이 누구라고요? 예, 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